네, 지금 여기는 세븐틴 세 번째 싱글 히토리 장라의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와. 히토리 장라의 제목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뜻을 담은 앨범인데요. 이 앨범 자체 제목이 주는 느낌 그대로 저희 세븐틴 음악을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많은 팬분들이 많은 따뜻함과 응원의 메시지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각기 다른 멤버들, 저희 세븐틴 멤버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도 다시 만난다라는 컨셉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생일 파티 장소에서 저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뭔가 정말 혼자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옷들 사이에서 걷고 하니까 뭔가 정말 패션쇼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재밌었고요.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이 옷들은 저희 13명의 멤버가 적기 촬영 때 입었던 옷인데요. 제 옷은 여기네요. 현 시대 젊은이들의 소통 그리고 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한 각종 재미난 장면들 그런 걸 많이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택시 안에서 이제 좀 뭔가 바람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좀 찍어봤는데요. 또 노래가 나오면 또 그 히토리 장라가 또 마냥 신나지만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계속 조금 아련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도 좋습니다. 네. 카라토노 미나상 비타민 승관 데스 보쿠타츠노 신쿄쿠 히토리 장라이 탁상 기이테 우타테 쿠다사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놀이방처럼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방이 좀 컬러풀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세트에서 촬영하는 것 같아서 히토리 장라이 앨범을 준비하면서는 날씨가 사실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캐럿들이랑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만큼 좀 다양한 영상으로 캐럿들을 만나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 같고 콘서트도 했었고요. 연수도 했었고 되게 어떻게 하면은 다시 만날 그날이 왔을 때 더 멋있는 제가 돼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히토리 장라이도 캐럿들 앞에서 직접 무대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꾸
밖에 나가고 싶고 요양도 하고 싶고 약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집에서 혼자 강아지 보면서도 생각하고 의자 앉으면서 생각하고 약간 그런 느낌 찍었어요. 일단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사실 취미가 많이 없어서 뭐 춤추고 노래하는 게 제 취미라서 이렇게 일할 때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도 뭐 작업실에 있던지 항상 작업실은 이제 제 친구 우지가 항상 있어서 거기 가서 막 음악 들으면서 있거나 아니면 음악 만들 때 옆에 같이 있거나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었고요. 그렇게 자기 개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어도 많이 배우고. 보쿠타치노 신교쿠 히토루자나요. 기테 쿠레테 헌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저는 어릴 때 한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부터 자전거 타면서 학교 갔어요. 지금까지 한 10년 넘었는데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아 이제 축구 봄이 오면 자전거 타러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릴 때 생각을 또 들고 그래도 빨리 봄 오는 것처럼 우리 이 상황도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헤라도노 미나상 히토리자나이 탁상 아이스테 구다사이 바이바이. 이거는 저희가 본사에 한번 연락을 드려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처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잠깐 일로 와봐요. 통신사 어디 거 써요? 핸드폰 안 쓰는데요? 아이 쓰시잖아요. 요즘 시대에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았어. 제가 평소에 마트를 뭐 안 사도 재미를 많이 와가지고 아이 쇼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주 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대기 시간에 되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좀 다음에 마트 올 때 뭘 사야 될지 입력해놓고 갑니다. 영어가 많이 발랄해졌네.
잘했다. 잘했다. 아 형 근데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놀아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 캐럿분들이 저희 뮤비를 볼 때 그냥 가사에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제나 우리는 캐럿들 여러분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 뮤비를 보면서 힐링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맛있더라고. 만두 진짜 맛있겠다. 나 만두 좋아. 얇은 피가 맛있어. 마리가 사와가지고 그때 또 먹었는데 나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냉동식품? 어, 즉석식품. 즉석식품 중에는 만두를 진짜 제일 좋아해. 만두. 물만두 맛있어. 물만두, 군만두 또 뭐 있지? 물만두, 군만두, 찐만두, 왕만두. 뭐 하지 말지? 나? 나는 찐만두. 난 물만두. 그럴만두. 이거 하나씩 쫙 다 사가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만 해먹어도 진짜 오래오래 해먹어. 이건 잘 비벼먹어야 돼? 그치 그치. 원우야 넌 어떤 쟁반을 쓰겠니? 여기서? 심리 테스트야. 레노 쓰면은 이런 거 쓸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차라리 심플한 이런, 걸 쓰는구나. 차라리 이런 원목 느낌이야. 이게 진짜? 너무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전혀 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나이가 혼자구나 라는 걸 느끼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캐럿들과 우리 서울 멤버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있죠. 우리 캐럿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실 모든 분들에게 어쩌면 자기도 좀 뭔가 이제 익숙함에 속아서 이제 소중한 사람들을 가끔은 이제 잊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듣고 조금이나마 내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없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응원 같지만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캐럿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저희 세븐틴이 드리고자 만든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토리잖아요와 이마 미나상니 이치방 스타일따이 메시지오 코멘트 축하타 다이세츠나 교크데스 타선 키이테 구다사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 4월달일 것 같아요. 벌써 4월이네요. 네, 4월이면 또 봄인데 그쵸. 정말 그때부터 새학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학기가 오면은 또 이제 모든 걸 또 다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친구들을 이제 처음 만날 수도 있고, 그쵸. 뭐 혼자 한다는 또 생각에 좀 무서울 수도 있고, 되게 고민도 많으실 거고 하실 텐데, 뭐 그럴 때도 저희 히토리잖아요. 이러면서 그쵸. 여러분 옆에 항상 저희 세븐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토리잖아요. 탁상 기대 때 구다사이. 네, 아리가토 구자이마스. 아리가토 구자이마스. 바이바이.